왜냐하면 그 아프리카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, 대체적으로. 다를 데려갈 수 없으니까 제가 약속을 했어요.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간 대신에 여기다 학교를 세워주면 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지 않겠나. 그래서 계속 아프리카 학교를 재수를 하는데요. 그 아프리카 오지의 엄마들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더라고요. 뭐 아프리카나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든지 아마 그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뭐 제가 잘났어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. 두 번째는 조상의 은덕입니다. 저는 오대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. 저희 선조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.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6대를 믿게 되었어요.